최근에 만든 노래 중에 제목이 김창렬이란 제목이 있어요. 김창렬이요? 네, 제... 손이 가요 손이 가 말보다는 손이 먼저 갑니다. 수종냉증이라는 수종냉증. 원 투 쓰리 고. 기차가 발차가 손까지 차가운 넌 수종냉증. 찬찬찬이라는 노래. 오, 찬찬찬. 편승엽의 찬찬찬. 오랜만에 있는 찬찬찬. 실용신한 특허 23호 냉동기법으로 만든 차디찬. 그라스에 우리 할머니 내복만큼 빨간 립스틱. 음악에 묻혀 굳어버린 밤깊은 얼마 전 채팅으로 꼬신 아이디 카페의 여인. 가녀링 부항뜬 어깨 위에 슬픔이.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자리 옮겨도 야이 나한테만 오는 연기처럼 비오를 때 내리 사랑을 느끼면서 다가선 당분간은 나를 향해 웃음을 던지면서 술잔을 부딪히며. 원래는 건배라 위하여인데 여기선 편승엽 씨가 찬찬찬. 쓸쓸히 창밖을 보니 야 화장실 너무 멀어가지고 그냥 전봇대에다 쭈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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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워 내리는 시. 이등병의 편지. 아 이등병의 편지.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많이 좋아하는 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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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남자분들이 다 공감할. 네. 네. 그 디테일한 상황을. 네. 연출해봤어요. 어차피 잘 들어가지도 않는 집도 나와. KTX 타고 싶은데 돈 4천원 모자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무궁화호 열차 타고 북한이랑 제일 가까운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실수로 두 번 근절하고 비밀번호 세 번 다 틀려가지고 락걸 여섯 개서 삐삐거리는 대문 밖을 나설 땐 가슴 속엔 무엇인가. 야 미숙이 거의 다 꼬셨는데 영장 나와가지고 어떤 그런 아쉬움이 남. 계속해요? 하지만 불안 포기. 아직 3만원 갚을 거 있는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오늘 여기 미스터 라디오에 나오니까 정말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에 우리 윤정숙 씨랑 남창희 씨랑 미스터 라디오 그냥 오래오래 하는 것이 꿈이요. 어제는 사랑을 오늘은 어딨니. 미소 짓는 얼굴 좀 보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어디서 진짜 많이 들은 거 같은데. 하지만 나 이렇게 슬픈 이유를 안다면 워워 아마도 너 때문일지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기 상어한테 물려도 아파요. 아빠 상어한테 물리면 죽어요. 에이, 에이. 상어다 뚜루루 뚜루루 도망쳐 뚜루루 뚜루루 물리면 뚜루루 뚜루루 죽는다 뚜루루 뚜루루 작살로 뚜루루 뚜루루 잡아라 뚜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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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뚜루루 뚜루루. 이게 작살 소리입니다. 작살 소리. 뚜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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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 어 잡았다. 오예.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허파 뒤에 십이지장 지나 콩파 대각선 쓸개에서 용종 발견 다행히 양성 제거했네. 어어어어어예예 예, 이런 노래.